우병우 수석 수사 관련해서 검찰국장은 뭐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고 아주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.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일 뿐더러 또한 그동안의 법무검찰의 행태가 과연 그 강변을 믿기게 했느냐. 즉 우병우 수석의 자택을 한번 압수수색이라도 해봤으면 K스포츠나 미르재단 형사8부에 배당할 게 아니고 제대로 인지부서에 수사해서 수사 의지를 한번 보여봤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처리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아봤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겠습니다. 정말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. 여기에 비해 장관께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보고는 했다. 언론에 보도된 거 사후적으로 보고했다. 뭐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검찰국장의 답변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뭐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는 밀행주의를 택합니다. 그죠? 밀행주의란 게 뭐 재판관은 달라가지고 오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밀행주의를 택합니다. 그래서 국회법에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뭐 그거는 제한되어 있고요. 장관께서도 수사 중이라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 항상 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한테 그게 뭐 언론 보도 사항이건 뭐건 진상 보고 뭐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과연 수사 밀행주의에 맞는 건가?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. 그러면 모든 피의자한테도 그 정도의 서비스 할 겁니까? 언론 보도사항이건 뭐건요. 이게 공정하냐 이겁니다. 애초부터 우석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름목을 지키고 있는 한은 공정하다 얘기는 듣기가 글렀습니다. 지금이라도 해임하지 않는 한은. 좋다. 국장 말씀대로 보고 안 한다 칩시다. 공무원 특히 검사는 인사에 모든 걸 목매달고 삽니다. 맞지 않습니까?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. 연말이나 연초에 검찰 인사가 있을 겁니다. 지금 수사 담당하는 윤곽근 특별수사팀장, 검찰국장, 또 돌아올 민정비서관, 검찰 이과장 다 인사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. 우병우 수석이 저기 앉아서 인사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은 지금 보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인사, 그 후의 인사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알아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. 장관님, 특별검사의 발동 요건이 지금 상설특검법상 뭐로 되어 있죠?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공정성과 뭐 이런 게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때 국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부끄럽게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간에 의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난망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MOJ, 저스티스를 담당하시는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야말로 특별검사, 상설 특별검사에 특화된 사건이다.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까? 이해관계 충돌.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. 이해관계 충돌. 공정성.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상설 특검 사항이다. 보고하고 특검 추천 의뢰해 주십시오.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결기 한번 좀 보여주실 용이 없습니까? 후배들에게 정말 소신 있는 장관으로
그렇게 추앙받고 싶지 않으십니까?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장관님만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시지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다, 철저하다, 제대로 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